안녕하세요.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성룡입니다. 충치는 동굴과 같습니다. 동굴 입구는 사람 한 명이 아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작지만 막상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수십 미터 못 가서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아주 거대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죠. 충치라는 놈의 특징도 이와 유사합니다. 충치가 우리 눈으로 겉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여도 막상 치료하려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나게 크게 충치가 퍼져 있는 것을 굉장히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떼어도 될 것만 같았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면 신경치료를 하거나 크라운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충치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예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큐! 작아 보이는 충치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치아 역시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충치로 보입니다. 기껏해 봐야 초기에서 중기 사이 정도의 충치? 그냥 간단히 떼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충치는 직접 파고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않는 이상 충치의 크기와 범위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치료받는 환자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연령의 나이라면 이 시기에는 충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훨씬 더 크고 신경 가까이 깊게 퍼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충치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치를 제거해 들어가자마자 밑바닥에 치아의 거의 절반을 점유할 정도로 커다랗게 자리 잡은 충치가 보입니다. 어떤가요? 이 치아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속의 그 치아하고 같은 치아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실제로 충치를 파고 들어갔더니 이 정도 크기의 충치라면 신경치료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떼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치아 전체를 감싸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그 정도의 큰 충치입니다. 계속해서 충치 부분을 제거하고 파 들어갑니다. 밑바닥 저 깊숙한 곳에서 불긋불긋 신경 근간이 거의 노출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깊게 충치가 먹어 있었던 겁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도 잡히지 않는 이런 크고 깊은 충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신경 근간과 근접해 있는 충치였기 때문에 신경 치료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치수 복조 수술을 시행한 후 GI 코어로 축성해서 이 치아는 부분적으로만 덮어 씌우는 온레이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전체를 감싸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작아 보이는 충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한 가지 증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충치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어떤 충치도 직접 파고 들어가기 전에는 신경 치료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치란 것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깊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킴이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